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정한아입니다. 사랑하는 엠베스트 예비중학교 1학년 제자 여러분, 과학 점수 날개를 달아주마 과학 날개 특강. 오늘은요,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 과학에 대한 자신감 키우는 방법이란 주제로 인사드려요. 와, 초등학교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생활 마침표 찍고 중학교 생활로 넘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어때요? 설레임 반, 기대 반? 그런데 자신의 꿈이 큰 만큼 걱정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초등생활처럼 중등생활 잘할 수 있을까? 또 중학교에서 공부가 어려워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과학 만점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그 답을 제시하려 합니다.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 and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자, 초등학교 때 비해서 중학교 가면 몸도 많이 크지만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생각의 폭도 넓혀야 되고요. 자, 그러려면 자신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줘야겠죠. 그래야 큰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중에 과학 공부 잘해 과학 점수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의 차이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선 초등 과정 보면 하나의 대단원이 한 6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서 벼락치기도 가능했어요. 왜? 자잘하게 쪼개놔서 하나의 소단원 공부하는데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거든요. 헐랭, 초등과정이 어렵지 않았다면 중등과정은 오또탄 말이야. 이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벌써 겁부터 먹을 수 있는데요. 사실 초등과정은 중등과정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학습량도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과정에 6개의 소단원이 중등과정과는 평균 2개의 소단원으로 뭉칩니다. 하나의 소단원을 공부하는데도 꽤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자, 초등과정에서 기체의 힘과의 부피가 작아졌다? 요거를 중등과정에선 딱! 압축이란 말로 끝내거든요. 누르락 줄어들죠. 눌러서 부피가 줄었다. 어때요? 용어 정리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죠. 뿐만이 아니죠. 기초 내용에 플러스 알파, 심화 내용이 와르르 쏟아져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로 이거, 풍선의 힘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여기까지 초등과정에 공부를 했다면 중등과정에선 왜 그러는데 그 이유도 간단히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에 P1V1은 P2V2 모래 보일의 법칙으로 연결이 돼 계산 문제까지 풀어내야 돼요. 자,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죠? 학습량도 고려하고 심화 내용도 고려하고 용어도 많은 게 쏟아지는 걸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지금부터 전해줄게요.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 첫 번째,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자. 이건 다른 과목에도 활용하십시오. 교과서 교재를 펴면 이렇게 대단원의 소단원 제목이 있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 공부하나? 근데 상태가 변한다 맞죠? 얼음이 물로 녹으니까 상태 변하는 거 맞지? 근데 분자 배열이 뭐야? 고체, 액체, 기체의 분자 배열이 각각 다른가? 분자의 뜻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라고요. 자, 이게 어느 하나의 대단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단원에도 상태가 변하지? 그런데 에너지의 출입이 있나? 이건 생물 파트인데? 현미경에 대해 공부하지? 왜 생물인데 현미경이란 도구로 가지? 기기로 가지? 확대기 기지 미생물에 대해서, 작은 세포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현미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가 보다. 책 찾아보면 현미경 조작 순서 나오네? 현미경에도 종류가 있네? 현미경 구조 알아야 되겠네? 예! 이렇게 단원 제목 봐도 어떤 내용 공부할지 감을 잡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원동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교과서 펴면 소단원별로다 위에 쪽에 학습 목표가 제시됩니다. 이 단원에서 뭘 공부하는 물체와 물질 나? 금목걸이 있는 여자야? 금목걸이 특정 형태와 모양이 있는 건 물체고요. 그걸 이루는 금은, 재료는 물질이구나. 이런 걸 정리하는 단원이구나. 어때요? 학습 목표만 봐도 포인트 단어가 눈에 쏙쏙 들어오죠? 예,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공부하는 시작점. 단원명 꼭 보고 학습 목표 보고 들어갑시다. 그래야 뭘 공부하는지 알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2단 콤보 두 번째 들어간다. 학습
학자료 분석하기. 과학 교과서를 보면 그 어떤 과목보다 샬랄라 그림을 장식했나? 예, 사진으로 장식했나? 그래프로 장식했나? 학습자료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교과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 시험지를 받아도요. 그 어떤 과목보다 그림의 사진의 그래프의 즉 학습자료의 출제율이 높다는 겁니다. 내 과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과서 펴고 읽는 글만 줄줄줄 달달다 외우려고 해요. 옳지 않아. 그림엔 핵심이 있다. 자, 여기 봐요. 고체. 예를 들어 이 분필이요. 이 분필을 내 손 안에 놓으나 여기에다가 놓으나 분필의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서도 전해주잖아. 어떤 고체를요. 여기 비커에 놓고 삼각플라스크에 넣었다 해서 모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그림을 보니 이해도 쉽고요. 특징도 얼른 파악할 수 있죠. 자, 뿐만이 아니에요. 액체, 얘 200ml를 다른 용기에 담았다고 해서 이게 막 늘어나? 아니요. 그럼 나 우유 한번 200ml 사가지고 그냥 평생 먹겠네. 계속 늘어나면. 아니잖아요. 부피도 일정하고요. 모양은 달라요. 요렇게. 이렇게 달라요. 얘 용기에 따라 모양은 달라지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림을 통해 역시 이해도 하고 특징도 잡을 수 있죠. 기체는 어때요? 어? 어,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누르락 줄어들쭉 압축시킬 수 있거든. 기체는요, 만지려고 해도 잘 만져지지 않죠. 그만큼 띄엄띄엄 있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쉽게 압축시킬 수 있다. 어, 진짜! 부피가 변하고요. 모양도 용기 따라 변한다. 이해도 쉽고 특징도 제대로 잡잖아요. 이게 바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그림 활용법입니다. 자, 생물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의 차이를 그냥 글로 줄줄줄 다다다 외우려 하지 말고 그림 보면서 식물 세포에는 액포라는 게 있고 엽록체라는 게 있고 세포벽이 있는데 동물엔 없다. 액포는 무슨 주머니처럼 생겼네? 예, 노폐물 주머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 쓰레기만 담긴 게 아니라 과일 향이나 과일 맛 등도 여기에 있으니까 쓸모가 있거든요. 이해가 참 쉬워지는 게 학습 자료를 활용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학습 목표 알고 학습 자료 활용만 해도 과학 공부 제대로 하겠네라는 자신감이 붙죠. 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3단 콤보 꼼꼼한 과학 용어 정리. 아까도 언급했듯이 과학 용어가 새로운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과학도 언어로 된 학문임을 잊지 마시죠. 영어도 새로운 단어 들어갈 때 그 단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 암기하고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암기 과목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뜻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왕이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예,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면 좋겠죠. 자, 노골용 브라질에 융해. 용해 풀어지는 거예요. 얼음이 물로 풀어지듯 바로 이렇게 녹는 걸 얘기해요. 오키. 자, 응고는 발음 똑바로 해. 엉길 구들고 응가가 아니라 응고입니다. 물이 얼음으로 얼었어요. 고드름이 대표적인 예고요.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나 봐요. 어항에 물이 줄어들었어요. 야, 도둑이 들어 어항물 마셨겠냐? 더럽게. 그럼 뭐야? 물이 수증기로 증발했구나. 기와의 예입니다. 자, 이건 뭐야? 나 이거 먹고 사는데. 액화 이슬이야. 얘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바로 풀잎에 맺힌 거예요. 액체가 퇴했구나. 액화 이슬이 대표적인 예고요. 박하사탕이다. 정말 맛있겠다. 아니야. 옷장 속에 좀벌레가 있을까 봐 바로 나프탈렌을 넣어두는 거야. 좀약이라고도 하는데 나프탈렌은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아빠가 회사에서 승진했네. 오를승 승자를 써서 승화라고 해요. 액체를 건너뛰었다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얘와 함께하면 아 맞다. 나프탈렌은 옷장에 넣어둬도 녹지 않아. 바로 없어진다 그랬어. 아 기체가 된 거구나. 이해가 훨씬 쉽고요. 뿐만이 아니라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뜻풀이를 해주거든요. 그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활용하는 거예요. 아 나 아까부터 압축하고 압력하고 헷갈렸는데 이렇게 뜻풀이를 보니까 누르락 줄일 줄 아 힘을 가해서 부피 줄어드는 것 압력 그야말로 누르는 힘이요. 누르는 힘. 압력을 하면 압력에 의해서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되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용어 정리도요. 그림이나 사진 활용해서 생활 속의 예와 함께하면서 한자 뜻풀이를 통해 한다면 훨씬 쉽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려요. 자, 이제 네 번째 뭘 할래? 서술형 문제를 알아야 된대. 서술형 문제 알기. 3단 콤보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서술형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지금 서울을 예로 들었을 때 과학 만점 받는데 반이 서술형 문제가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단답형 문제, 과거의 주관식 문제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알 수 있는 사실을 서술하시오, 이런 서술형 문제가 대세고요. 또 과학의 탐구 부분, 즉 실험 관련 부분이 강화되면서 탐구 서술형 문제에 대한 부분도 출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게 찍을 수가 없다. 미리미리 핵심을 잡으셔야죠. 그리고 나는 길게 썼는데 내 친구보다 두 줄이나 더 썼는데 걔는 5점 만점에 5점 받고 난 1점 감점 당했다. 아, 포인트 용어를 놓쳤나 보죠. 자, 이렇게 뭘 문지 묻는지 몇 가지 묻는지부터 파악하세요. 여기에서는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사진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열의 출입, 열을 흡수했냐 방출했냐, 또 상태변화 종류를 얘기하래요. 물을 끓이니까 열을 가했어. 열을 흡수한 거지. 그럼 이 수증기가요. 주전자 밖으로 나가오면 주전자 안보다 차갑거든요. 아, 차가워! 냉각이 되면서 이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이 되는 게 김이구나. 분명히 상태변화 썼고요. 액화라고 열의 출입, 열을 흡수했다 방출했다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라도 생략하게 되면 감점이 되는 거죠. 학교 쓰면 변별력을 갖고 채점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던 김이 사라지게 됐다. 열의 출입, 상태변화 종류 써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몇 가지인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쌤이 포인트 단어 이렇게 괄호 안에 재워주는 이유는 당장 이 단어는 우리 지금 학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스스로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괄호 채워넣기 형식으로 포인트 단어를 자기가 서술하고 있는지 훈련을 한다면 감점의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라스트입니다. 5단 콤보예요. 과학 노트로 정리하기. 다른 과목에도 활용하십시오. 강의, 인강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신과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자기의 계획대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하나 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노트 정리하는 것. 자, 과학 노트로 정리하기에선 과학 과목의 특징, 과학은 언급했듯이 새로운 용어, 생활 속에 쓰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친구하고 전화질 하거나 카카오톡 하면서 쓰지 않는 융의 기와 승왕, 이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할 때도 포인트 단어를 괄호 채워넣기 형식으로 끌어낸다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쌤이 과학 노트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나의, 내 강좌의 과학 노트뿐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때 과학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괄호 안에 재우는 게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포인트를 정리할 때도 다시 한번 포인트 단어를 괄호 안에 재우고 서술형 문제 공부할 때도 포인트 단어를 괄호 안에 재우면서 감점의 요소를 미리미리 없애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오늘 5단 콤보 함께 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내가 오늘 뭘 공부하는지 목표를 알고 들어가자. 두 번째로, 예, 과학 과목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실험 과정도 그렇고요. 또 구체적인 생활 속의 예를 어떤 법칙하고 연결짓는 것도 그렇고요.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 등이 교과서에 제시되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자. 그리고 꼼용, 꼼용, 꼼꼼한 과학용어 정리를 통해 과학도 언어로 된 학문이니까 어휘력을 늘려서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자라는 것 강조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예, 서술형 문제가 대세니까 서술형 문제 풀기 위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되 포인트 단어를 짚어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거를 괄호 채워놓고 형식으로 한다면 정말 서술형 문제에 대한 실수도 없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과목에도 활용을 해라. 과학 노트 정리하고 또 다른 과목 노트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공부가 중요한데 특히 과학에서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서술형 문제도 대세이다 보니까 이 포인트 단어는 괄호 안에 채우면서 핵심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준다면 여러분 과학 만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과학이 더 이상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부터 함께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엠베스트 선생님 모두 다 더 알차고 더 유익한 강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 과학 강사 장하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이팅!